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용접 방향과 열 변형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90도 각도를 용접할 때 열 변형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각과 둔각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각과 둔각에서 열 변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전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우선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한쪽 끝을 45도 각도로 절단했습니다. 자 여기 평평한 평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기둥을 세워볼게요. 이런 경우에 평철 위의 각도는 180도 각도입니다. 180도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둥이 세워지는 각도를 봐주세요. 180도 각도에서 기둥이 비스듬하게 연결될 때 90도 각도보다 작은 각도를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90도 각도보다 크고 180도 각도보다 작은 것을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45도 각도로 절단된 기둥을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핏업을 냈습니다. 그럼 작은 각도는 45도 각도 정도가 될 거고요. 큰 각도는 135도 각도 정도가 되겠네요. 똑같은 각도로 두 가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들로 두 가지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지면에서 기둥 끝까지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둘 다 같은 길이고요. 길이는 약 22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 가지 방향으로 용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바깥쪽 방향으로 또 다른 하나는 안쪽 방향으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열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전류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면에서 기둥 끝부분까지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바깥쪽 방향 용접은 221mm 정도 됩니다. 안쪽 방향 용접은 216mm 정도 됩니다. 처음 측정했던 길이는 220mm 정도입니다. 바깥쪽은 1mm 차이, 안쪽은 4mm 차이, 45도 직각 삼각자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바깥쪽 방향 용접은 45도 각도에 가깝고요. 안쪽 방향으로 용접한 것은 열 변형이 많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예각과 둔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45도 각도의 기둥이 세워질 때 이를 용접하면 예각 방향으로 수축되는 힘이 더 강합니다. 이게 만약 상대편과 연결되는 제품이라면 불량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휘어지는 각도가 작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럼 바깥쪽 방향으로 용접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휘어지는 각도. 휘어지는 각도의 크기를 알았다면 핏업을 할 때 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역변형을 적용한 후에 용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럼 용접한 후에는 제자리를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바깥쪽에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열 입력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휘어짐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변수가 생깁니다. 이 변수가 일관성이 있다면 적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자나 상황이 달라지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부분을 절단할 때 45도 각도보다 더 작거나 또는 더 큰 각도로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43도 각도 정도 또는 47도 각도 정도. 그러면 안쪽 각도가 45도 각도보다 커지거나 또는 작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틈새가 작아지기 때문에 변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용접한 후에 예각 방향으로 수축되더라도 정상 각도를 찾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와 해결 방법 등은 가지관 파이프 연결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각 파이프 용접에도 적용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흥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용접 작업에도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각과 둔각의 변수는 끝부분에서 90도 각도를 용접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건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